와, 물 진짜 맑다. 여기 아래 봐봐, 땅 다 보여. 도루묵이 보이나? 저 갈매기. 이런 데 있겠는데. 여기 살까 우리? 외항 쪽으로? 아무튼 가보자. 자, 그 양갈래 Y형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좌측으로 왔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저쪽 같은데. 아, 여기는 업계 생겼다. 업계 생겼어. 해봐, 던져봐. 이걸 던져? 야, 아니. 그걸 왜 던져? 와, 쓰러지. 너 IQ가 도루묵 같다. 아니야. 자기야, 이거는 자기가 잡고 있어. 수현이가 놓칠 수도 있어. 던져. 엉키지 않게. 원. 옆에 거 뒤 보고. 원, 투, 쓰리, 고! 뭐 되게 멋있게 던지지도 못하면서. 아니, 던져보고 싶었단 말이야. 들어가긴 할려나? 기다리는 거지. 불어봐. 물 떠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내가 뜰래. 물 네가 뜬다고? 아, 틀면 떠, 자기야. 이게 닿긴 닿을까? 오. 자기야. 이거 끈 잡아당겨. 우와, 장난 아니다. 뭔가 참중이 되는 것 같아. 수심은 한 6, 7m 정도밖에 안 되겠네. 이게 야간에 어? 한 마리 잡았다. 새벽 2시 넘어야 되는데. 그럼 어제 우리 늦은 거 아니었네. 그냥 던져놓은 거야. 저는 잡으려고 던져놓은 건데. 아하, 그냥 던져놓은 게 아니고. 아, 그러시죠. 맞아요. 예, 안 나오나요? 아, 아유, 죄송하지. 낮에 전혀 안 나옵니다. 여기 그물 예, 예. 해체 작업하시는데 그냥 갖고 가고 싶은 대로 따가래요. 그물을 정리하는 게 더 일이지 도루묵은 관심도 없다고. 저기 지금 그물 막 도루묵 떼고 계시거든요, 저기. 여기 보여줘, 도루묵 우리 딱 한 마리 갖고 왔지? 와, 한 100마리는 갖고 올 수 있겠던데. 와, 크다. 암컷은 한 2만원 거예요. 오, 그래요? 네, 살이 막 이렇게 붙어있고 알이 아직 안 난 것들. 어, 거두신다. 없어요, 없어. 언제가 보셨다고 없는데. 들어있어. 오, 들어왔어. 잡혔다. 오, 두 마리 있다. 크다. 두 마리? 불가사리도 있어. 두 마리 잡혔다, 두 마리. 있긴 있네. 이야, 오, 되게 크다. 근데 저는 도루묵이 작은 줄 알았더니 크네요. 우와, 두 마리 잡혔다. 그럼 망둥어보다 좀 더 큰 사이즈네. 작은 망둥어보다 큰 사이즈. 불가사리. 저렇게 생긴 도로. 불가사리. 또 손질하시고. 예? 왜냐면 수컷이 예. 알이나 암컷을 보고 들어오는데 어허. 암컷은 못 구하니까 예. 이 새우하고 우리 어제 먹은 대게하고 넣었을 거. 고맙습니다. 아빠, 자리 옮겨. 왜? 저기 엄청 많이 나. 그 알을 넣어야 된다고 하시네. 어? 내가 올릴래 내가. 어. 아니 저기 엄청 많이 나온다니까 진짜? 어디? 조금 20분 만에. 어? 어우, 고맙습니다. 이야. 고맙습니다. 야, 우리 잡았어, 이거. 잡은 거야. 아, 옆에서 잡으셨는데 한 마리 주셨어. 나지요. 수현아, 있어? 어? 없죠. 얘 지금 죽은 척 한 거야. 안 죽었어. 그러니까 죽은 척 한 거라니까. 어. 그래서 이걸 넣어야 되는 거야. 어. 지금은 먹이 활동이 아니고 저기 때문에 하는 거래. 산란. 너 잘 나와? 비켜봐, 수현아.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냥 해라? 어? 오, 많이 잡으셨다. 어제 밤부터 오셨나? 저거 죽은 놈 숨은 놈 다 살아있네. 아직 던지면 안 돼? 어, 던져. 던져봐. 던져놓고 뭘 하는 원투 낚시보다 더 여유로운 낚시네, 이게. 없다. 없어? 아니, 너? 아니? 우리는 오늘도 꽝이란 말인가? 응? 나봐. 자리 옮긴 게? 어. 여기가 아니고 저기야. 수현아, 이 끝에를 잡고 있어. 아빠가 던져볼 테니까. 에이, 자리가 겹치는데? 자리가 겹쳐. 저기 포인트 같은데. 포인트? 어. 왼쪽에서 좀 던져봐. 어디? 보인다, 물고기. 물고기가 보여? 어, 보인다. 또 다 저거 보는 거 아니야? 저거 누가 봐도 보는
아니 저렇게 잘 던지신데 왜 아빠는 안 되냐? 기술이 있나보다. 기술이 있나보다 이것도. 자 옆에 어르신께서 한 마리 또 주셨어요. 그래서 두 마리가 됐습니다. 애들 와 있으니까 그릇 어딨어 그러시더니 한 마리 더 주셨어요. 아 대낮에는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어르신께서 지금 통발 거드시고 저 옆에도 거드시고 하시는데 낮에는 나들이 오신다 생각하시고 와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저기 또 걷고 계세요. 오 잡혔어. 잡혔습니다. 한 마리 있습니다. 아 잡혔는데. 오. 예. 잡혔습니다. 여기도 아까 이거 한 마리 있었어요. 여기 사장님도 거두시나? 오 있습니다 한 마리. 이거요? 아까 30분 전에 놓고 아까 이거 두 시간 근데 하나 잡힌 거. 아 아까 한 마리 있었던 것 같은데. 오 그 정도였어요? 한번 들을 때마다 묵직하게 차 있고. 혼자 못 당겼다니까. 어. 우와. 자 여러분 들으셨죠? 해마다 그날의 때마다 또 시간 다른가 봅니다. 저도 애들 데리고 왔지만 해상공원이 잘 돼 있네요. 통발 낚시 하시기 나들이 낚시 하시기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엄마 온 다음에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번 원래 와. 자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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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 두두두 어? 빨리 당겨야 돼 밑에 걸려. 아 수초에 걸려 있구나. 한 마리도 없다. 한 마리도 없죠. 가까이 던져볼까? 그냥 밑으로 한번 내려봐. 없다. 거기도 놀라면 안 되니까. 수초 있는데 던져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 예, 근데 거기다가 집어 던졌는데 안 나와요? 예, 예. 이렇게 놔둔다? 여기도 딱 나와요. 예, 예. 놔둔다? 응. 기다려보자. 멀리서 담배 피고 왔는데 잡는 걸 못 쪼겠어요. 한 마리 건졌어, 한 마리. 한 마리 잡았다. 어우, 많이 잡았네. 이거 물, 이거 한 건만. 예, 예, 예. 고기 죽는다고. 아시오, 물 죽는다고. 아니. 그럼 이러지 말고. 한 컵이 아니고, 이거 한 컵 갖고는 다 죽어요. 고기 죽는다고. 애기들은 그렇죠, 뭐. 시원아, 도와줘. 도와줘. 끈을 당겨줘. 이렇게 할까? 그쵸. 자. 됐어, 됐어, 됐어. 얼른, 얼른 간다. 이. 가볼까? 이렇게 냅둬, 냅둬. 됐다. 예, 예. 엄마 죽는다. 어 살아나네. 이야 살아난다. 어 아까 두 마리였는데 한 마리 늘었다. 이건 낚시 잡으면? 아니 아니에요. 아니? 예 이 저 두 마리는 얻은 거고 한 마리 제가 잡은 거. 이거 잡으시는 것보다 한 마리씩 얻으신 게 더 좋습니다. 한 마리씩 얻었지. 근데 오늘같이 안 잡힌 날은 이른다 야박해. 아니 근데. 뭐 재밌네요.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꽃바람 쏘이러 오고. 땡기신다. 오오오오 들어있어. 어 암컷이다. 암컷? 어 이거 암컷이야. 아닌가? 수컷인가? 이쪽은 빈통발인데 여기는 두 마리가 들어있네요. 자 성태야 아빠 응? 나 내 거 뭐 네 거 맞아. 응 내 거야 이거 이게 알아. 네 거 아빠 왜 한 20분 20분 정도 해본 것 같은데 걷고 이제 아, 네. 옮겨 봐야 되겠습니다. 원투 낚시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딸! 걷어봐. 한 마리라도 들어있어야지. 집에 가서 한 마리 시키려도 겁먹지. 한 마리씩? 어. 닭 한 마리? 기대하지 말고. 아니야,
아까 물어볼 때 통발을 던져놓고 갔었어야 됐었는데. 어, 맞아. 아침에 던져놓고 와서 걷는 거였어. 없어. 한 마리도 안 들었어? 어. 없어. 안 들어오는 시간인가 봐. 네. 에, 자, 저희는 도로목 통발 낚시 꽝했는데 이렇게들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저희는 그냥 대청해야 되겠습니다. 밤에 오시면 뭐 아이스박스 꽉꽉 채워들고 가시는 거 봤는데 영상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아, 대진항 여기 안전하고 여기 추천드릴 만한 요 시즌 끝나기 전에 가족 낚시 한번 와보세요. 어, 저희 두 마리 얻고 한 마리는 잡았고. 아들, 이거 가져가? 어. 세 마리인데? 어. 가져 걸어봐. 무슨 말씀인지 봐야지. 네. 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묵 통발 낚시 해봤어요. 와, 우리 어복 왜 이러냐.